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내가 영주한방병원 입과과장 서정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건강특강 주제는 노년기의 비만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젊었을 때는 예뻐 보이기 위해서 살을 빼고 다이어트도 하지만 노년기 어르신들은 외모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비만이 되었을 때 건강에 어떤 나쁜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체중 조절과 건강의 중요한 요소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 비만의 기준은 일반 성인의 비만 기준과 마찬가지로 체질량 지수 25 이상을 비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6년에서 18년 국민건강역량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3,245명 중 37.5%에서 의학적으로 비만이 진단되었고 그중 여성 노인의 비율이 42.4%로 남성 노인 31.8%보다 많았습니다. 노년기 비만은 생리학적으로 성장 호르몬이나 테스토스테론 등의 호르몬이 감소하고 갑상선 호르몬의 대사가 저하되며 식욕과 관련된 렙틴의 저항성이 증가되어 근육량 감소와 체지방 증가를 초래합니다. 노화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키는 줄어들고 체중과 지방의 비율이 늘어나는 반면 근육이나 뼈의 구성 성분은 감소하게 됩니다. 즉, 노화 과정에서의 호르몬 변화는 신체의 구성 성분을 변화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 분포도 달라져서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의 형태로 축적되는 경우가 많아서 내장 비만의 비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노화 과정에서 근육이나 뼈의 구성 성분인 제지방이 줄어들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고 신체 활동이 줄어들어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아무 활동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기초 대사량은 제지방이 많을수록 증가하게 되는데 노인이 되면서 기초 대사량은 감소하고 활동 범위나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서서히 나이살이라고 부르는 살들이 생기게 됩니다. 평소보다 먹는 양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살이 찌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말라 보여도 의외로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체지방 검사를 해보면 체중에 비해서 근육량은 적고 지방은 상당히 많고 특히 복부 및 내장 쪽으로 지방이 다수 분포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노인 비만을 평가할 때는 비만은 일반 성인에서와 같이 체질량 지수 25 이상으로 정의되지만 노년기 분들에게서는 체성분의 변화와 심장의 감소로 인하여 같은 체질량 지수에서도 체지방량이 더 많을 수 있음을 우리가 고려하게 됩니다. 허리둘레나 키 대비 허리둘레의 비율, 엉덩이 둘레 대비 허리 둘레 비율과 같은 복부 지방 평가 도구가 노인 비만을 진단하고 동반 질환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합니다. 간단하게는 허리 둘레가 남성 90cm 이상, 여성 80cm 이상일 때 복부 지방이 많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노년기 비만 환자의 경우 쇠약감과 더불어 신체 활동이 감소하게 되어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근육에 관련하여 아무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매해 근육량은 1-2%씩 줄어들게 됩니다. 30대 때에 비해 80대가 되면 대략 50% 정도의 근육량이 감소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을 제외한 다른 구성 성분의 감소로 척추 추간판의 변형이나 척추의 압박골절, 척추 후만증 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비만이 되면 무거워진 몸만큼 관절에 부담이 가중되면서 허리, 무릎, 발목의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연골이 닳게 되면 인공관절로 교체해야 하고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체중이 계속 그대로라면 몇 년 정도 지나면 다시 통증을 느낄 수도 있고 또 같은 과정을 반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대증적인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꾸준한 노력을 통해 관리를 해 나가셔야 합니다.
체중의 10%를 줄이면 평균 허리 통증의 80%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만이 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체중의 증감과 혈압의 관계를 살펴보면 체중이 증가하면 체내 혈액량이 증가하게 되고 그에 비례하여 혈압도 높아지게 됩니다. 체중이 1kg 줄어들면 혈압이 1.5mmHg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의 경우 체중 조절을 통해 혈압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하게 될 경우 체내 인슐린의 저항성이 증가하여 당뇨병의 발병률도 매우 높아집니다. 또 노년기에 비만이 되었을 때는 소모되지 못한 영양분들이 저장되기 쉬운 지방의 형태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때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됩니다. 노년기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우에 상복부의 내장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장 지방의 경우 연소에 필요한 에너지가 피하 지방의 5배 정도로 높기 때문에 줄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혈중 지질이 증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혈관 내부의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혈관 노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동맥경화, 심혈관의 악화를 초래하게 되고 심장 발작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수십 년간 사용해온 혈관의 노화를 조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다면, 혈당, 지질, 혈압 수치를 정상화할 수 있다면 우리 인체의 나이 자체가 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노년에는 20, 30대와는 다르게 필요 열량이 30%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쉽게 살이 찌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신체 활동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젊었을 때처럼 고칼로리 식품을 계속 섭취하시게 되면 노년층의 비만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적게 먹더라도 식습관에 문제가 있거나 대사성 질환이 있다면 뱃살은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근육 저하가 동반되어 골다공증의 위험성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년기 다이어트는 근육을 유지하고 지방 위주로 감량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노년기 비만을 벗어나려면 우선 식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65세 남녀 노인의 권장 열량은 각각 2,100, 1,700kcal 정도로 남자 어린이 11세와 여자 어린이 10세의 섭취 열량과 같을 정도로 적습니다. 섭취 열량은 줄이되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의 양이 줄어들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국내 65세 노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을 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 및 식이섬유 위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본인 몸무게의 0.8을 곱한 숫자에 그램을 붙인 양을 매일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중이 70kg인 사람이라면 하루에 단백질 56g을 섭취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단백질 덩어리로 알려져 있는 닭가슴살은 단백질 함량이 25% 정도입니다. 두 덩어리가 220g 정도 되므로 56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두부나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할 뿐 아니라 섬유질과 칼슘이 많아 체지방과 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는 호두, 잣 등의 견과류도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또한 다양한 채소 반찬을 드셔야 합니다. 2013년에서 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노인분들이 부족하게 섭취하는 영양소의 비율은 1위가 칼슘, 그 다음이 비타민 B2, 비타민 A, 단백질, 비타민 C 순서입니다. 채소 반찬에 무기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채소 반찬을 많이 드시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미각이 둔화되면서 특히 짠 음식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싱겁게 먹도록 식생활을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장아찌, 젓갈 같은 짠 음식과 국, 찌개 같은 맵고 짠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는 동맥경화와 고혈압의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장아찌가 채소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많이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또한 술을 절제하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술은 간, 위장에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칼로리가 매우 높아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자주 마셔 만성 탈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많이 씹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포만감을 느끼려면 먹은 음식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소장에서 흡수되고 혈류를 통해서 퍼져야만 합니다. 음식물이 소장에 도달하려면 위와 십이지장을 나누는 선인 유운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때 밀리리터 이하로 분해되어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도당이 혈액에 흡수되어 혈당이 상승하면 뇌는 배가 부르고 포만감이 든다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최소 1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작게 몇 입 더 씹어서 천천히 먹어야 덜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간식을 끼니처럼 규칙적인 시간에 챙겨 먹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영양 섭취가 부족해도 허기가 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허기 질 때만 음식을 먹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식사 시간 사이가 비교적 긴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 당분 함량이 높은 간식만 먹거나 간식을 과도하게 드시면 비만이나 고지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분 함량이 높은 음식을 피하시고 간식으로 섭취하는 열량은 150에서 200kcal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노년에 추천하는 간식은 과일, 달걀, 콩, 견과류, 곡류 등이 있는데 과일은 당질로 인해 열량이 많아 과도하게 먹지는 말아야 합니다. 주스보다는 생과일이 좋고 말린 과일이나 냉동 과일도 좋습니다. 하루 적정량은 건포도의 경우 세 작은 술, 바나나는 중간 크기 정도로 한 개, 포도는 38알, 오렌지나 단강은 한 개 정도입니다. 달걀과 곡류는 단백질이 많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줍니다. 이 때문에 다음 끼니 때까지 식욕을 조절해 폭식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적정량은 찐 메추리알은 7, 8개, 연두부는 1개, 검정 콩은 2큰술, 달걀은 1~2개입니다. 견과류는 단백질과 지방이 많아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견과류에 들어가 있는 지방은 불포화 지방과 단일 불포화 지방으로 건강한 지방입니다. 하루 적정량은 호두는 중간 크기로 3개, 파스타치오는 20알, 잣은 100알, 땅콩이나 아몬드는 18알 정도입니다. 곡류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된 가공 전 통곡류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적정량은 중간 크기의 찐 감자는 1개, 고구마는 중간 크기로 반개, 밤은 대여섯 개, 통밀식빵은 1장 정도입니다. 또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이조절과 함께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운동은 체중조절의 효과뿐 아니라 복부지방을 줄여주고 고밀도 콜레스테롤 HDL을 증가시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과와 함께 근력 향상을 통해 활동량을 증가시키고 그 밖에도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정신적 만족감에서 오는 긍정적인 효과는 한층 더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운동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있는데요. 걷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걷는다고 모두가 체중을 감량하거나 관절 강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연구 결과에서 뛰지는 않되 가능한 빨리 걷기를 한 사람의 에너지 소모량이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노인분들의 경우 빠르게 걷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등산 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손에 쥔 스틱으로 체중이 분산되어
척추와 관절에 무리가 덜 가고 신체의 균형을 제대로 잡을 수 있습니다. 스틱을 계속 사용하면 상체 운동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온몸의 근육을 90% 이상 쓰기 때문에 체력이 길러지고 척추 기립근도 강화됩니다. 실내 자전거도 관절에 무리가 덜 가는 좋은 유산소 운동이 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뿐 아니라 저항 운동을 함께 해나가면서 근육량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강화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 비율이 높을수록 체중이 많이 감소하는데 노년기의 경우 급격한 체중 감소는 골밀도 감소로 이어져 골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비중은 7대 3 정도가 적절합니다. 1시간 동안 운동을 할 경우 40분간 유산소 운동으로 심폐 기능을 높이고 근육을 풀어준 후 나머지 20분 동안 근력 강화 운동을 합니다. 또한 체중 감량이 골밀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골밀도가 감소되어 있는 경우 체중 부하 운동을 시행하면서 골밀도 감소를 막기 위한 치료도 함께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노년기 비만 관리에 관한 주제로 강의를 영상으로 전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영상을 보시고 실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요점을 잘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실천해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